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를 늘 졸졸 따라다니는 장난꾸러기 누구일까요? 바로 그림자랍니다. 우리 친구들 그림자 놀이 해본 적 있나요? 상대방의 그림자를 밟으면 술래가 되는 놀이인데요. 그래서 막 웃뛰며 도망가기도 하고 또 그늘로 숨어서 그림자가 안 보이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그림자가 어쩔 때는 작아졌다, 또 커졌다, 보였다 안 보였다, 정말 장난꾸러기 같답니다. 그럼 그림자가 왜 그렇게 다르게 보이는지 신나는 동화 여행 속에서 그 비밀을 만나러 가볼까요? 제주 많은 그림자. 커다란 그림자가 문 밖에서 어른어른거려. 무서운 거인일까? 기다란 손가락이 창밖에서 흔들흔들거리네. 괴물 같아. 현관문을 활짝 여니 키 작은 내 동생이 뛰놀며 왔다 갔다 하는 거였어. 창문 가리개를 걷어올리니까 키 큰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흔들거리는 거였고 바로 그림자였던 거야. 너희들도 그림자 때문에 놀란 적이 있니? 그림자는 빛과 그 빛을 막는 물체가 있을 때 생기는데 빛은 언제나 똑바로 나가기 때문에 물체가 앞을 가리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한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두운 그림자가 생기는 거라고. 그런데 신기한 건 나무 그늘 안에 숨으면 내 그림자도 숨고 햇빛 아래 나오면 그림자가 다시 나와. 나보다 커다란 나무가 빛을 막았기 때문에 내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거래. 어? 그런데 창문 그림자를 봐봐. 두드려보면 유리가 있는데 왜 유리 그림자는 안 보이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커튼을 만나 그림자를 만드는데 창문의 투명한 유리는 그림자가 없는 거야. 그림자가 생길 때가 있고 안 생길 때가 있다는 거야. 비닐이나 얇은 종이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빛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림자 색이 얇지만 깨끗한 유리는 그림자가 거의 생기지 않는다고 해.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 똑같은 크기의 나무의 그림자가 크기가 달라지는 거야. 이른 아침에는 길쭉한 그림자가 점심이 될수록 짧아지고 저녁이 되면 다시 길어져. 그림자는 장난꾸러기 아니야. 알고 보니까 하루 동안 해가 떠있는 높이에 따라서 그림자의 길이가 달라진대. 해가 가장 높이 뜨는 점심에 그림자가 가장 짧고 또 해 방향에 따라서 그림자의 방향도 달라지는 거야. 해가 내 오른쪽에 있으면 그림자는 왼쪽으로, 해가 내 왼쪽에 있으면 그림자는 오른쪽으로 생기는 거지. 햇빛 쨍쨍 더운 여름에는 그림자가 정말 고맙고 최고야. 커다란 건물 그림자가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하나도 덥지 않거든. 하지만 바람 쌩쌩 추운 겨울에는 그림자가 너무 얄미워. 커다란 건물 그림자가 미끌미끌 얼음도 만들어 놓는다니까. 그렇다면 해가 지고 밤이 되면 그림자도 사라질까? 환한 전등을 켜보면 불빛에 따라 그림자가 나타나는 거 혹시 알고 있어? 그림자는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어. 멍멍개, 깡충깡충 토끼, 훨훨 나는 새, 짤깍짤깍 개, 꺼꾸닥탁. 햇빛만 그림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 모든 종류의 빛은 그림자를 만들 수 있대. 전등이나 양초의 불빛으로도 말이야. 이러한 원리로 그림자 인형극도 하는 거라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 전등에 가까이 가면 그림자가 커지고 전등에서 멀리 떨어지면 그림자가 작아져. 키 작은 내 동생도 전등 가까이에 서면 커다란 거인 같은 그림자가 생기고 키 큰 우리 아빠가 전등 멀리에 서면 작은 꼬마 같은 그림자가 생기는 거야. 너무 신기하지?
그리고 전등이 하나면 그림자도 하나. 전등이 여러 개면 그림자도 여러 개가 된다고. 그림자는 벽이나 천장을 걸어 다닐 수도 있어. 거미인간처럼 말이야. 재주 많은 그림자로 손전등을 움직이면 그림자도 움직인다고. 옆에서 비추면 벽으로 벌레처럼 스멀스멀 기어다니고, 아래에서 비추면 천장으로 풍선처럼 둥둥. 이거 정말 재밌는데? 이제 잠잘 시간이야. 불을 끄면 깜깜한 어둠 속으로 그림자가 사라지겠지? 내일 아침 다시 해가 뜨면 어김없이 그림자가 찾아올 거야. 하지만 지금이라도 전등을 켜면 그림자가 깜짝 놀라 나타나겠지. 우리 친구들도 오늘 잠자기 전에 전등을 이용해서 멋진 그림자 놀이 한번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